거예요. 난동을 보내서 휴대폰을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더 급발진해서 욕을 하는 거야. 사장님! 우리 커피 시작이 됩니다. 세상! 커피 드리려고. 뭐하는 인간이야. 아직까지 밖이 밝은데 술이 취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. 저분이 들어왔는데 네. 영업시간이 예를 들면 9시인데 그날따라 좀 일찍 가려고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이제 양해를 하고 7시에 가야 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욕지거리 하면서 커피 달래 커피도 안 주고 어떻게 내가 이런 커피를 쳐봐. 왜 처음 본 사람한테 욕을 하고 계세요? 아니, 그만하라고 해서. 아니, 제가 뭔 소리야. 저 가만히 지금 음료만 드리려고 했는데 왜 욕을 하세요? 마크 좀 따로 가만히 있으면. 있잖아. 내가 이 마크 있잖아. 내가 이 집에서는 아니라고요. 그 사람의 마인드를 좀 챙기셔야. 정말 술 좀 작작 좀 처먹지 말이야, 저 인간들. 고발하셨군요. 젊은 사장님들 가만히 안 있어요. 나 휴대폰, 휴대폰 찍어가지고 나 저기 언론사에 보내고 그래. 제가 또 죄송해요. 변명할 건 없고요. 제 사장님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전부 다 제가 저기 처벌 받을 거고요. 사장님께 저기 신분 시간을 걸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저거 봐. 내가 보니까 저 양반 저기 그래도 뭐 나름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 같은데 찾아가지고 또 싹싹 빌고 그랬구나. 뭔 짓이야 저게.